황금비 물어보는 문제인 건 알겠나? 얘가 어떤 얘인지 모르겠네. 자, 요거 정오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얼마? 108도. 그러면 얘가 108도. 그럼 얘랑 얘는 빼면 70이고 반자르면 36. 근데 점 하나는 36. 108에서 36 빼면 여기는 72. 그다음 여기는 36. 여기도 36. 외곽에서 점두개 있으니까 여기도 점두 개.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는 1. 요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1. 여기서 요까지 짧은 길이는 x 빼기 1. 요 삼각형이 이큰 삼각형이랑 닮은 꼴이잖아. 그러면 요 변대요 변의 비는 요 변대 변, 긴 변의 비랑 같다. 를 비례식으로 세워보면 제일 짧은 변 x-1 대 1은 ABE에서 1대 X다. 맞죠? 삼각형 PAB에 관한 비고 얘는 삼각형 ABE에 관한. 그래서 관계식이 외항 곱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는 1인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근의 공식 써보면 X는 2분의 근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지. 길이니까. 1 플러스 루트 5. 루트 5가 약 2.2 정도 되거든. 그럼 더하기 1하면 3.2. 2로 나누면 1.618 정도 되나? 이게 황금비. 그렇다 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x제곱에 마이너스 x는 1이다. 라는 거랑 그 다음에 x제곱이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x3승은 x3승은 x랑 x제곱인데 x제곱이 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x제곱에 더하기 x가 되고 x제곱은 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이 되고 뭐 이런 순서로 치면 얘가 뭐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인데 하나씩 하기에 너무 길잖아.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리가 되려나? 다 적어보자. 1-x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x의 3승 더하기 x의 4승 얘를 계산하세요인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1인 건 알겠어. 여기서까지는. 그래서 얘는 1이야. 얘를 봐도 이 형태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로 묶으면?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니까 x제곱인 거지. 괄호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4승으로 묶어야 되지. x4승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고 괄호가 1이니까 얘는 x4승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6승으로 묶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인데 얘는 x의 6승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x제곱은 이렇게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얘가 좀 문제네. 6승이랑 4승이랑 얘는 따로 해야 되겠다.
X4승은 X3승이 얘니까 X4승은 저기에다 X 곱하면 2X제곱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X제곱자리에다가 X플러스를 넣으면 3X플러스 2 그 다음에 X6승은 X4승까지는 구해놨으니까 X4승에다가 X제곱 곱하면 되죠. 얘가 3X 플러스 2가 되고 3X3승인데 X3승이 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1 적어주고 2X제곱인데 X제곱이 이 친구니까 2에 X 플러스 1 해주고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까지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2 되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자리에다가는 요거 적어주고 4승 자리에는 요거 적어주고 결론적으로 이거 더해야 되고 요거랑 x제곱 자리에는 얘랑 2랑 이거 4개 더하면 되겠네. 13이 아니라 12 더하기 10. 자리에는 얘를 적어주고. 12 곱하면 6. 16이랑 6. 22.